아, 안녕하십니까. 섀도우 무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펙은 딱 이 정도 됩니다. 네네.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못 입장했군요. 도전을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오래 얘 넘어가. 시간 간다. 또래. 좋습니다. 글쎄요, 저도 데미안 솔플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. 뭐 알겠습니까? 저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지. 그렇죠? 무적이죠, 여기. 다음 페이지, 누구 나옵니까? 발레온인가? 그렇군요. 캐릭터는요,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최고죠. 그럼요. 알아서 잡힙니다. 왜 잡히냐? 독 때문이죠. 섀도우 어빌 자유예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쓰면 되죠. 글쎄요, 저도 사냥 속도는 누가 더 빠른지 모르겠네. 데미지마다 다르다 보니까. 템진단은 아마 한동안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쉽. 글쎄요, 저도 해카세를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캐릭터 왜 안 움직여? 움직이는군요. 저도 해카세는 안 써봐가지고. 소마 자체를 안 해봐가지고. 그렇죠. 쿨 기다리면서 가는 게 좋긴 한데. 좀만 기다렸다 할까? 뭔가 전사 중에 제일 좋은 거. 글쎄요, 사람 느끼기 나름 아닐까? DPM의 최강자 블래스터는 어떻습니까? 글쎄요, 스탯이 다가 아니라서. 무릉 돌아보면 알잖아요? 보통 사람들이 무릉 몇 층이냐고 물어보니까. 그치? 야. 스탯이 다가 아니니까요.
문어 로비리오 메이기요. 아니요, 저는 그냥 해요. 딱히 뭐 빌드 무릉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. 그냥 될대로 되라식으로 그냥 막 쓰면서 올라가가지고. 진짜 하고 싶으면은 빌드 같은 거 짜서 하는 게 좋겠지. 나처럼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것보다. 글쎄요, 섀도우 템 세팅은 저도 얼마든지 잘 모르겠어요. 아, 너무 비싸게 여기서 다 썼나. 저요? 패치 이후에 처음 해봐요. 원래 45층이었나? 6층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. 패치하고 처음 해봐가지고. 짜증난다 이거. 자꾸 밀어내네. 아, 섀도우의 난해 구간이 있어요. 다음 층이 섀도우 난해 구간이거든요. 다음 층이 섀도우 난해 구간일걸요. 왜 섀도우 난해 구간인가. 아주 극혐이거든요, 다음 페이지. 아, 그냥 갈까?
뭔가 빨리 깬 것 같은데? 나 이런 속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오, 좀 빨랐던 것 같아. 어, 굿. 아, 원래요. 강력기 잘 안 써요. 그래서 괜히 강화했다는 생각 든 게 좀 서든레이트긴 하지. 아, 다음 층까진 힘들겠다. 그죠? 다음 주면 좀 힘들어 보이지? 아, 이 거미 개극혐이더라고. 해봤습니까, 이 거미?
아, 등장했다, 등장했다. 아,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. 과묵하시군요. 좋습니다. 아, 또 걸렸네. 아, 아, 열심히 때렸으면 잡았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꾸 걸어가지고 지금. 아니 뭐 어떡하라고 자꾸 걸면. 아, 가능성 좀 있나 싶었는데 이거를 계속 꺼내.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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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. 더럽다 이씨. 한 대를 못 때리게 하네. 다 깨갔는데 조금만 때리면 되는데. 아쉽. 몇 등입니까? 제가 1등을 달성했습니다. 12분 17 31초 47층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